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 잡지이자 가톨릭교회의 유일한 어린이 잡지죠. 가톨릭 출판사가 발행하는 소년이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소년이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6.25 전쟁으로 전국이 황폐했던 1950년대 말. 가톨릭 출판사 사장이었던 김옥균 신부는 어린이들이 읽을 거리를 고민했습니다. 어린이 잡지 가톨릭 소년은 그렇게 1960년 1월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발행인이었던 서울대 목구장 노기남 대주교는 창간사를 통해 어린 시절 배우는 행실이나 습관이 장래를 결정짓는다며 가톨릭 소년을 통한 어린이 교육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가톨릭 소년은 어린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80쪽으로 발행됐던 잡지는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110쪽까지 페이지를 늘려갔고 여러 차례 우수 잡지로 선정됐습니다. 오원석 화백, 마혜송 동화 작가, 이혜인 수녀 등이 가톨릭 소년을 통해 어린이 신자들과 만났습니다. 1972년에는 잡지 제호를 가톨릭 소년에서 소년으로 바꾸고 모든 어린이를 위한 잡지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는 날로 풍성해졌습니다. 쉬운 교리 상식, 마음을 울리는 동화와 사연, 아름다운 그림체 만화는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편집자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유령성어를 애들한테 어려워도 가르쳐주는 코너 정도는 한 번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가볍게라도. 소년은 지난해부터 개간지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신앙학습지로서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성당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가령 교리 때 쓸 수 있는 교리 교재 아니면 미사 전에 사용하는 초등부 주보 정도가 대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개간지로 바뀔 때는 아이들이 이 책만으로도 좀 신앙 교육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년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 동안 단 한 번의 휴관 없이 꾸준히 발행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출을 떠나서 구독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년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아니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 끝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그 마음만큼은 버리면 안 되겠다는 소년은 개간으로 바뀐 뒤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본당 주일학교가 원할 경우 무료로 배송됩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